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비대면 거래의 확산으로 온라인 마켓, 배달앱 등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식품 구매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식품 구매는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접근이 쉽고 신속한 배송이라는 장점과 동시에 단점과 위험도 존재합니다. 통계청과 식품업계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해 온라인 식품 시장 거래액은 43조 4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62.4%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 거래액은 2019년 26조 7천억 원으로 20조 원을 넘은 데 이어 2020년 단숨에 40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규모가 커진 만큼 온라인 플랫폼이 식품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증가하였으며 국민의 식품 안전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의무도 커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식품안전정보원장 이문경입니다. 온라인 식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무등록, 무신고 식품 판매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급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판매 식품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서 그 규모가 더욱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한 시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마련한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플랫폼에서의 무등록 무신고 식품 영업에서의 효율적 관리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소비자의 안전 안심 확보, 신뢰 기반의 온라인 식품 시장의 성장을 도모할 것을 기대해 봅니다. 식품의 그 온라인 소비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편리함, 그리고 또한 시간 절약, 선택의 다양성, 정말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시장이 확대되는 속도에 비해서 시장 주체들의 책임, 안전 관리 등에는 한계가 있어서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무등록, 무신고 식품 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적발이 이어지고 있으나 그 규모와 형태 등이 명확하지 않아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전 예방에 있어 현재보다 더 보강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해야 시장 주체들과 정책 당국 그리고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주고 온라인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 줄 것입니다.